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 한편 올립니다. 오늘도 제발 길지 않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그냥 짤막하게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혹시라도 저 같은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그 라켓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폭풍고동님이 오늘 오리진 라켓 한번 써보고 싶다고 이렇게 주문하신 건데 오리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했고 만들고 싶었던 그 프레임의 몰드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진 이런 이름을 요거는 이제 하이엄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건데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사람 있을까요? 지금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예전 같진 않지만 제가 30대 이제 한창 배드민턴 미친 듯이 치고 이럴 때는 정말 고텐션 유저였어요. 이 고텐션 유저들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불만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줄넘음이거든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하고 싶을 만큼 줄넘음이 싫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 진짜 또라이 같은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어차피 줄 늘어질 건데 아령 한 20kg씩 십몇 kg씩 해가지고 벽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줄을 당겨 놨었거든요. 한 며칠씩. 그러면 줄이 진짜 늘어나요. 늘어나는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게 해서 그걸 다시 스트링 작업했거든요. 그 정도로 줄 늘어짐이 싫었었는데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실까요? 그 우리가 왜뭐 스탠리 보온물병 이렇게 이게 성능이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 온도 유지 능력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비슷해 보여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잘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라켓 저도 라켓을 제작해 오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뭐 고차원적인 아주 고급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정말 어떤 뭐 메커니즘,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잘 못할 뿐더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 더 있어 보이는 척하고 없는 기술력에 모방하는 사람들이 더 멋있는 척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표현해 주는 건데 라켓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 또는 스트링 패턴이라 하죠. 뭐 72홀, 뭐 74홀, 76홀, 88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어떤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이 스트링 텐션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게 차이가 저는 진짜 많이 난다는 걸 느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비교를 해보시거나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고텐션 유저였잖아요. 고텐션 유저였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저는 줄넘음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버령,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아 제가 막 꼴보기 싫어갖고 기필코 라켓 안살 거야 하면 뭐 다른 라켓 사셔도 상관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계란형이잖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압력을 견디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려운 저는 그런 단어들로 이거를 설명을 다 해내지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멋있어 하는 그런 게 보면,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몰드가. 자, 요게 이제 곧 추석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거기 공구할 시그니처 무브라는 그 라켓 샘플인데, 요런 형태로, 요쪽 상단 쪽, 요쪽이 약간 각진 형태로, 요런 게 이제 라켓이 보면 조금 잘생긴 느낌 나잖아요. 촌스럽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까? 여성스럽지 않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런 라켓들은 보면 못생겼어. 안 이뻐, 안 멋있어. 이런 거 들고 치면 예전에는 제가 이거 팔때그 남자 동호인분들, 급수 있는 분들은 안 멋있대요. 이거 치고 하면 뭔가 여성스럽고 뭔가 이 동글방치라고 계란 모양 이런 게 부끄럽대. 자기가 휘두르면. 나 속으로 생각했지. 아, 그런 거까지 다 신경 쓸거뭐 있노? 공만 잘 치면 더 멋있을 텐데. 이기고 파워도 세고 플레이도 잘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사람마다 다 이제 가치가 다르니까요. 라켓 암만 손에 안 맞고 몸에 안 맞아도 도장만 이쁘면 갖고 있고 싶은 것처럼 요즘에는 뭐 그런 개성들이 다 존중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요게 가장 그 텐션 보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만약에 일반 동호인들이 나 그냥 보통의 스트링
텐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가 않겠죠. 그냥 상온에 있는 물 마시기만 충분해요.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엄청 뜨뜻한 물 계속 길게 가지고 다니면서 뜨뜻하게 먹고 싶어. 또는 나 얼음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차가운 느낌으로 냉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속 마시고 싶어.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보온능력이 뛰어난 그런 걸 가지고 다니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특정 텐션에서, 그러니까 하이텐션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 나일론이고 뭐 플라스틱 계열이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땡겨놓으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하물며 쇠도 철사도 계속 땡겨놓으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보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나마 조금 더 덜 늘어나고 조금 더 포텐션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런 프레임이고 이런 구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가져가지고 이걸 너무 좋아했었죠. 다른 거하고 똑같은 텐션을 줘도 여러분들도 자가 스트링어들이나 이런 분들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스트링을 주고 작업을 해도 그 이 결과물의 어떤 타구감이라든지 텐션에 그런 막 작업하고 나온 그 텐션의 결과물 차이가 꽤 느껴집니다. 그게 뭐라고 정확하게 누군가는 뭐 똑똑한 척 하면서 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프레임이 다르니까 그런 값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하게. 그게 뭐 패턴이 이렇게 촘촘하다 이런 개념도 뭐 포함될 수도 있겠는데 여튼 그래서 정말 자기는 고텐션 유저다. 그리고 막 탱탱하게 팽팽하게 계속 조금이라도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 요런 몰드의 그런 라켓 프레임 모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제 가방 그대로 가져왔어요. 오렌지린 라켓만 세 자루예요. 뭐 안 빼도 되겠죠. 요거 똑같은 것만 세 자루 쓰는데 초경량 라켓을 진짜 좋아했어요. 가벼운 라켓.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위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텐션 그렇게 좋아한다는 놈이 초경량 라켓 쓰면 이 프레임의 그 내구성, 고텐션을 버티는 힘이 치명적으로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볍고 고텐션을 버텨야 하니까 이런 그런 프레임 모양밖에 그거를 소화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해되실까요? 당연히 369 라켓 사면 모양 아니래도 정말 텐션 잘 버티죠. 뭐 32, 34단계도 버틸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허술하고 뭔가 이렇게 좀 쇠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3류, 4류를 쓰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5류, 6류 써가지고 좀 빠른 플레이를 가볍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런데 또 고텐션을 쓰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 욕구를 충족하는 라켓이 그 당시에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그 해답이 이 모양이 조금 계란형으로 안 멋있어도 이것밖에 가벼우면서 고텐션을 버티고 고텐션을 버티면서 조금 더 그 고텐션을 유지한 능력이 좀 더 길게 이어지는 그런 모양이 이거라고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작업해보면서 느꼈던 결과물로서는 이게 가장 거기에 부합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종을 안 시키고 단종시켰다가 다시 이거를 살려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매니아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단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이 스위스팟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정타를 딱 맞았을 때는 이게 진짜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딱 쳤을 때 조금 더 뿜어주는 느낌이 나요. 요 정타 맞췄을 때. 근데 요거의 단점이 뭐겠어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똥볼 돼요. 똥볼. 똥볼은 아시죠? 맞으면 라켓 픽 돌아가는 느낌 나고 맞으면 똑바로 안 날아가고 어중간한 볼 돼갖고 공격당해갖고 실점하는. 그래서 이게 좀 웃기는 말이지만 이제 대강 얻어 걸려도 어느 정도 날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아이소메트릭을 많이 사용하죠. 이거는 뭐 유효 타수 면적이 좀 더 넓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몸이 알아서 이렇게 정타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초보들이나 그런 데 집착하거나 안 그러면 정말로 전위를 너무 빠르고 모든 많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정타에 안 맞아도 얻어 걸려갖고 이 전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요런 몰드 형태 프레임을 이렇게 추구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차피 yes or no 약간 그런 스타일 이제 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정타 잘 맞았을 때 와 그 느낌이 또 스트링 텐션에서 오는 타구음이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공감하실 거잖아요.
똑같이 스트링을 해도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북의 울림통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장구 때렸을 때 똥똥똥똥 나는 소리랑 북 때렸을 때 둥둥둥 나는 소리 다른 것처럼 그 이 프레임 몰드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그 지금 제가 이거 출땡긴 지 한 2주 됐는데 소리 한번 볼까요? 좀 더 청량감 있는 그런 하이톤이 나요. 뻥뻥 이런 대포알 소리 날 수도 있겠죠. 코치님들처럼.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이 그런 소리를 절대 낼 수는 없고 우리는 이렇게 좀 약간 표현을 빌리면 하이톤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게 그나마 우리 귀로 느끼고 몸으로 전해지는 그런 오감을 좀 만족시킬 수 있죠. 공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남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손맛, 내 귀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 남들은 스매싱 와 저거 진짜 물 스매싱이고 저 완행열차처럼 오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가 때리는 순간에 그 손맛에서 야 요번에는 멋지게 들어갔어. 야 요번에 정타 맞췄어. 딱 맞는 순간에 내 힘이 실리면서 샤프트가 밀리고 공이 붙었다가 쫙 힘으로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진짜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했을 텐데 그래도 강조하자면 이런 프레임 몰드에서 오는 그 텐션 보존 능력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가벼우면서 고텐션을 쓰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시도해 볼만 하겠죠. 근데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쓰면 아 이거 적응 안 된다고 적응 안 된다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써볼까 싶다가 매료되니까 다른 거 다 처분하고 오직 이것만 이제 쓰시는 그런 기필코 배드민턴 연구소 중에서 요 오리진 요 오볼형 라켓 매니아들 모아서 이렇게 줄 세면 꽤 길게 줄 쓸 거예요. 그 정도로 요 매니아들만 있어요. 배드민턴 라켓이 현재로서는 뭐 크게 대단히 어떤 진보적인 그런 재료가 개발됐다든가 이런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본연적인 요 어떤 프레임 모양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되게 매력적인 라켓이 오리진 라켓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좋아하니까 딴 거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니까 야 이런 느낌 나는데 내 같은 놈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뭐 여자분들도 많죠. BGGM 님도 이제 여자 선생님인데 이제 이것만 쓰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이거 뭐 적응 안 되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것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번 빠져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짜릿한 탄산음료 같아요. 탄산음료. 좋은 건 없겠죠. 그러니까 예스올로 개념이에요. 근데 좋은 쪽에 그런 어떤 희열이 더 크니까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트렌드에 안 맞아요. 약간 표현하면 비교하면 요즘 뭐 당연히 오토매틱 차량 뭐 8단 미션 이런 거 당연한데 클러치라고는 없는데 이건 약간 클러치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또 제 이 설명 모르는 분들 너무 아쉽다. 옛날 제 나이 때는 다 아실 거예요. 1톤 트럭에 클러치 밟아가면서 기아 넣는 처럼. 근데 기아의 그 물리는 느낌하고 요런 어떤 수동적인 느낌이지만 그 기아가 물려서 힘을 받아가 클러치가 힘을 딱 받아서 딱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 약간 보수적이고 좀 고지식한데 시동껏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정타 못 맞추면. 근데도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